이봐 박수! 돌아가! 여기는 내 동네여! 왜 내 동네에서 굿을 하려고 그려? 돌아가! 안 돼! 돌아가란 말이여! 안 돼! 여기는 내 동네란 말이여! 돌아가! 전국의 각처 무당들을 전부 불렀는가 봐. 아니, 진사댁 도령이 그렇게도 위험한가? 그렇지. 어떻게 좀. 아니, 어머님. 그저 우리 아들. 비용 좀 낳게 해주세요. 아니나 없게 해줘야지. 자, 여보. 우리 아들 성민이 어떻게 해요? 우리 성민이 불쌍해. 자, 아무쪼록 우리 손주의 병을 낫게 해주어들 우리 손주를 제발 그저. 아이고, 아이고, 저 뒤채로 내려들 가십시오. 저 아래쪽으로요. 자, 자, 저쪽으로. 연년들 돈 줄 받아가지고 나오는구나. 북제비들까지들 다 끌고 왔구나, 연년들. 연년들 전국에 돈들 얼마씩들 받았길래 이 동네 무당을 무시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굿들을 하니 잘들 논다. 다들 왔구나. 어디들 좀 보자. 요건 예천무당. 요건 경기. 요건 박수. 저건 또 뭐야. 요건 전라무당. 요건 경상무당. 너도 먹고 물러가고 너도 먹고 물러가라. 썩썩 물러가라. 어서 썩썩 물러가라.
난방에는 좋아해는 호방지신 모두 나가라. 얼추 여기가 어디라고. 작기 중에 뭐야. 쇠쇠 나가라. 쇠쇠 모두 먹고 물러가자. 너도 먹고 물러가. 너도 먹고 물러가고. 어서 쏙쏙 물러가거라.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내가 봅니다. 작기들 모두 물러가. 어서 물러가. 저기 뭐야, 저기. 아이고, 우리 손자 넘겼다. 저거야! 저걸 바로 죽어라! 누가 우리 아들 가져오세요! 자는 어떻게 하라고? 응? 가면은 안 돼. 하오나 셋내는 가야 합니다. 가실 때 가더라도 이유는 알아야 하질 않소. 그럼 이 댁에 누구의 원혼인지는 모르지만 무서운 악기가 씌웠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게? 셋내의 힘으로는 그 귀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귀신이 누구의 원혼이란 말이오? 그건 아직 모릅니다. 구슬해보기 전엔. 그렇다면 더욱 구슬해줘야 될 게 아니겠소? 하오나 쇳내의 목숨이. 백미 50섬을 따로 드리리다. 그렇게 해줘. 난 그대만 믿소. 부탁해요. 하오면 다른 무당들을 모두 돌려보내십시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옵니다. 아, 그럽시다. 그거야, 얘들아! 재수 없어 정말. 와, 어서 와요. 이상하단 말이야. 아무래도 이상해. 옥화년 때문에 아무래도 진사댁이 망하지. 퇴 어여카. 뭐 때문에 이 동네에서 어물거려. 애들 가. 동방에는 백제신, 남방에는 서방에는 백제신, 북방에는 흑제지신, 중앙에는 황제지신, 별이지신이 하가마사 소원성치 발언이요. 탕상학벌양진을낳 오동남 상상지에 도망같이 정지하고 쓰라자손이 만세영이라. 무쇠 목숨에 들끈 달아 천만세 정지하라. 이가 중에 금년신수 대통할지 동문전을 닫은 듯이 오육월 문을 여는 듯이 새 옷을 입은 듯이 날쌘 몸이 되게 정지하고 평안에 물을 담은 듯이 물에 물 단 듯이 술에 술 단 듯이 옥반에 진주 담은 듯이 낮이면 물이 맑고
칼을 들고 왼손엔 불을 들고 이리 가니 검신님이 계신다. 저리 가니 검신님이 계신다. 네가 누구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숨어들었느냐? 어때? 삽기에 물러가라. 여기는 네가 놀 곳이 못 되느니라. 좀 물러가라. 어때? 삽기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삽기야. 산산이다 산산들 지하에는 지하실, 산에는 산실, 물에는 용실. 이리 가도 실력, 이리 가도 실력 깊네. 머리 검은 눈이 나고 싶어.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번쩍하는? 물러가. 야, 물러가. 물러가. 어때? 물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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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네가 놀 것이 못 되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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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저 이 미천한 짐승은 무엇을 가진들 못 따라가고 가진들 못 건너가오리까. 그저 신장님 본부조차 차리 말리사. 예예, 그저 본부만 내려주시옵소서. 이럴. 노마님이 그 병을 보고 기암한 걸 보면 뭔가 있다고. 예, 그리야. 아, 그거 참. 진사님이나 노마님이 그 호리병을 보고 기절한 걸 보면 이상한 일이지. 그러게 말이야. 그 호리병과 진사님 댁관 무슨 조화가 있는 모양이야. 조화는 무슨 놈의 조화? 그게 다 이 동네 무당인 나를 무시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요. 두고 봐. 그 호리병 귀신이 진사 댁을 잡을 테니까. 아니, 호리병 속에서 악귀가 나왔다니. 대체 그게 어떻게 나왔다는 건가? 주둥이가 깨지면서
그 속에 갇혀있던 원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럴 수가? 아무래도 모를 일이여. 내 그때 뚜껑을 분명히 막고 철저하게 밀봉을 했었는데. 그야 세월이 가면은 자연 파손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아니야. 분명히 누가 파냈어. 삼돌이의 귀신을 그곳에 묻은 것은 우리밖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삼돌이가 누구이옵니까? 신자가 알고 싶은 건 그 호리병 속에서 나온 귀신이 누구의 귀신이며 무슨 원한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애비야, 어서 말해줘라. 영험한 무당인데 그래야 귀신을 쫓든지 달래주든지 할 게 아니겠냐. 어서. 이건 가문에 관한 일이니 오늘 저녁 상축을 숙부님과 연락을 한 후에 말씀을 드리죠. 그것도 그렇구나. 알았습니다. 어머님, 저 일을 좋습니까? 아이고, 오십니까, 노대감님. 아유, 대감나리. 진사 집에 계시지? 예. 뭔 이런 일이야. 괴이한 일이라고. 아이고, 숙부님 오십니까? 죽은 삼돌이 귀신이 나타났다며? 예. 어찌해 삼돌이 귀신인 줄 알았노? 오카라는 영험한 무당이 20년 전에 저희가 아무도 모르게 파묻은 그 호리병을 찾아냈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 이상하게도 호리병 주둥이가 깨져 있었습니다. 그 괴이한 일이로군. 어디 그 호리병 좀 갖고 오너라. 그리고 그 무당도 좀 부르시게. 예. 김서방! 예, 대령하고 있었습니다. 예, 안 꺼라. 이 집에 죽은 삼돌이 귀신이 씌웠다는 게 사실이냐? 신자는 그것이 누구의 원혼인진 모르오나 무서운 원혼이 이 댁에 씌운 것은 사실이옵니다.
그래서? 그 원혼이 누구의 원혼이며 어째서 원한을 품고 있는가를 알아서 베리댁이 오구굿을 해야 합니다. 그런가? 호리병 갖고 왔습니다. 아니 저 독이 어떻게... 그래, 그 호리병을 꺼내봐라. 예. 20년 전에 호리병이 틀림없구만. 정말 주둥이가 깨졌는데. 이리 갖고 오늘. 예. 아니, 아니 웬일이냐? 무슨 일이냐? 어찌된게? 급사를 맞았군요. 아이고, 저 진사대 김서방이 삼돌이 귀신이시어서 그때 급사를 맞아 죽었대. 아니 그 삼돌이가 누군데요? 옛날 이 마을에 피막지기를 하던 삼돌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수가 적고 듬직한데다가 굳은 일, 마른 일, 마다 않고 도맡아 하면서 살던 사람이지. 아니 그런데 왜 죽었어요? 그 삼돌이란 사람? 아 그게 이상했다고. 아 그렇게 멀쩡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다니. 왜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 그때만 해도 누가 피막을 자주 갔나? 대낮에도 귀신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 그 안에서 일어난 일 아무도 모르지. 아 그렇지. 근데 엄마 피막이 뭐 하는데요? 너 아직 피막도 모르는구나. 지금은 안 쓰지만 옛날엔 거기다 병자나 시체를 옮겨놨었다고. 왜요? 아 그저 옛날엔 마을마다 피막이 있었어요. 늙어 죽어서 호상을 당한 사람 외에는 전부 거기다 옮겨죽게 했다고. 아 왜냐하면은 그 혼령이 이 마을로 다시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이여. 아 어린애를 낳는 여자도 아 거기다 옮겨놓고 낳게 했다면서요? 응? 아 어린애를요? 그건 또 왜요? 아 피막이라는 곳은 하계와 이승의 중간 정거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과 끊는 순간과를 피막에서 맞이하게 한 거야. 아무렴. 에이, 더럽다. 아이고, 전부 다 또 나타났네. 에이, 더럽다. 아, 저 미친놈은 왜 싸질러 다니는 거야? 이틀 너희들이 나를 괄시는 해. 이젠 선왕 선모님이 노하셔서 이 마을에 천벌인 내릴 테니 두고 봐라, 두고 봐. 우리 집안은 옛부터 지체높고 뼈대 있는 가문이었지. 우리 팔대조 할아버지께서 예조판서를 지내셨고 나라에서 연료문까지 내려주신 가문이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집안 남자들은 옛부터 단명한 것이 큰 병이었어. 그래서 우리 집은 대과부집이라는 벼루가 붙을 만치 과수댁이 많았소. 그분들은 가문을 위해서 정절을 지키며 살아야만 했소. 그러나 꽃같은 젊은 나이로 청산과부가 돼서 늙어 죽을 때까지 정절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건 기실 어려운 일이었소.
그렇게 몹시 앓고 있더란 말이냐? 예, 전신이 불똥이 갔사옵니다. 어디가 아픈 게냐? 어서 말들을 해봐라. 환웅이 됐어. 환웅이라니?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찌르고 또 찌르고 했어. 불쌍한 거. 은장도로 찌르고 참으려면 누군들 못 참아. 예수님 병세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살기가 힘들 것 같다. 예? 사흘 낮 사흘 밤을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저렇게 혼이 빠져 누워 있었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수 없지. 저렇게 고생하다 죽느니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지. 아니 그럼 오늘 당장 피막으로 옮겨다가 놔라. 그래야 죽은 혼이라도 저승으로 갈 게 아니겠느냐. 서방님, 들어가세요. 예. 저기다 눕히십시오. 조심해 다루게. 진사댁 며느님일세. 의원 말씀이 길어야 사흘을 넘기지 못한다 하셨으니 그 사흘 동안이라도 정성껏 살펴드리게. 예. 자, 우린 가네. 시간 맞춰 땀 닦아드리고 희망에서 돌아가신 혼이나마 중락으로 가게 해드리게. 예. 누구? 아이고 마님, 웬일이십니까? 여인을 들어서 방으로 옮겨라. 예.
됐다. 그만 나오너라. 그리고 너는 잠시 이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예. 방으로 들어가거라. 어서. 그리고 너도 옷을 벗어라. 옷을 벗고 자리에 들란 말이야. 아이고 마니. 불쌍한 우리 며느리. 죽기 전에 한이나 풀어주자는 게 젊은 나이에 정조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건 남편을 일찍 사별한 여자가 아니면 모른다. 저렇게 은장도로 허벅지를 찌르다가 죽어간 여인의 한은 죽어서도 무간지옥 구천 하늘을 떠돌아다니는 법이다. 그러니 부디 거역하지 말고 내 청을 들어주거라. 마님, 하우나 소인같이 미천한 것이 내 죽고 싶으냐? 마님, 네 만일 거역하는 날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옷을 벗어라. 아래 옷도 벗고. 벗었느냐? 그럼 자리에 들어라. 마님. 거역할 테냐? 서방님, 마님 명주 오실세 돌아가시거든 갈아입히게.
살아나셨구만요. 누구시오? 삼돌입니다. 삼돌이? 저 피막지기 삼돌이 옳습니다. 피막? 그렇다면 여기가? 예, 피막이 옳습니다. 마님께서 환부가 도져서 돌아가실 줄 알고 이것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요. 내가 병이 나서 죽은 줄 알았다고. 예. 저, 그래서 소인이 약초를 발라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천행이 옵니다. 저 상처가 아물고 이제 살아나셨습니다. 비키시오, 노마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무슨 소리요? 하오나, 소인의 죄는 아니옵니다. 금방 마님의 운명이시라 죽기 전에 한이나 풀어드리라고 했었어. 그래서... 아니... 그럼 그 꿈결에 느낀 것이... 용서하십시오. 물러나시오. 어서. 아니, 뭐 살았어? 살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소인이 상처에 약초를 발라주었더니 상처가 아물며 살아나셨사옵니다. 저런 일은 세상에. 여봐라! 안녕하십시오, 마님. 오빠요. 무슨 말인 무슨 이거네. 진지들 드세요. 저 둘째 마님은 뒤께 정원에 또 나가셨나보다. 모셔오너라. 예. 진지 드십시오, 마님.
마님, 저녁상 차려놨습니다. 난 생각 없다. 예. 인사를 하러 왔어. 무슨 말씀을? 그럼. 아유, 저 마님, 마님. 옷을 벗어주시오. 내가 빨아드릴 테니까. 마님. 누가 보? 어서.
과일이요. 이걸 드시오. 마님. 마님. 아이를 배웠소. 그래. 어느 누구씨를 배웠단 말이야? 저희고을 피막지기 삼돌이와 내통을 하였답니다. 진사어른! 야! 아니, 뭐
것들하는 거냐? 죽여라! 왜 날 죽여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소인은 죄가 없습니다요. 노마님께서 마님을 그래서 소인은 억지로 살려주세요. 나으리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요. 나으리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서방님을 그렇게 못 잊어 하시다가 결국 강물에 몸을 던지셨대. 아이고 불쌍도 하셔라. 아휴 차라리 남편 따라 죽는 게 낫지. 아유 그래 남편 따라 가는구나. 불설명당 천강대지 소명당 일성대위지라 동방에는 청계지신 남방에는 적계지신 서방에는 백계지신 북방에는 흑계지신 중앙에는 황제지신 여리지신 야감사 소원성 취발원이오. 당산악발양치눌랑오동나무상상지에 봉황같이 점지호고 슬아자손 만세영이라 주신 목숨에 들끈다라 천만세 점지어라. 이가중에 금년신수 대통을 제 동전문을 닫은 듯이 온유월문을 열듯이 새옷을 입은 듯이 날쌘 몸이 되게 점지어고 평안에 물 담은 듯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옥반에 진주 담은 듯 낮이면은 물이 맑고 밤이면은 불이 밝아 소하는 명명하고 비단에 소결 같고 한강수 물결같이 그냥 그대로 내리서서 이대가중에 귀한 나길이 태산같이 높은지라 하해같이 넓은지라 나라에는 동생 등이요 부모에게는 부자동이라 형제에게는 우회동이요 일가에는 화목회이라 친구에게는 유신등이요 세상천지 어떤동아 삼천갑자 동방사계 명을 받고 강태궁에 낙지 빌려 선팔지 북팔지 일베에게 손나를 점지어고 석수에 복을 빌어 물복을 부릉복을 이어내
됐다. 잡아 넣어라. 됐어. 잠깐만.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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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넣어라. 저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어. 이쪽으로 잡아 넣어라. 이쪽으로 이쪽으로. 옳지 옳지. 신이 삼돌이 혼령을 잡아넣었다네. 그럼 이제 어떠실 작정이십니까? 땅속에다 묻어야지. 저쪽 어디다 파고 묻도록 해. 종들 시키지 말고. 예. 20년 전 일이라. 우린 까마득히 잊고 있었소.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는 원혼이니 오죽앙심을 먹었겠습니까? 그러면 그 귀신을 쫓을 수 있겠나? 이제 20년의 세월이 흘러간 옛일. 오구굿을 크게 버려 잘 달래주면 삼돌이 혼령도 떠나겠지요. 내일 금은밤 신자가 거뜬히 해치울 테니 아무 염려 마십시오. 그래라. 재물이랑 아끼지 말고 큰 곳을 치르도록 해라. 그럼 신자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예, 떡쇠야. 호랑불 어떻게 됐느냐? 예, 지금 가져갑니다요. 가만히 있어. 자꾸가 위험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저놈들 자꾸에 목이 잘리.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내일 구시 끝나면 이리 또 나와. 만일 안 나오면 네 정체를 까발길 거야.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수장마, 그 네가 돈벌이로 그렇게 몰고 가는 거야.
왜 왔어? 뭘 좀 물어보려고 왔어. 뭔디야? 요즘 꼼자리가 이상해서 찾아왔어. 뭐가? 며칠 전부터 갑자기 몸이 아프고 운신을 할 수가 없어. 응? 자꾸만 하얗게 옷을 입은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날 끌고 다니고 있어. 아이고, 선왕 성모님이시구먼. 선왕 성모? 아니. 그려. 무당도 아니년니 무당질을 하다가 진짜로 선왕 성모님이 신이 내리신 거여. 어때요? 너는 가짜지? 내 말이 맞지? 니녀는 무당이 아니지? 응? 내 말이 맞지? 그것 봐라. 그런데 무당질은 어디서 배웠어? 모화에게서. 응? 모화? 아니, 모화하고는 어떻게 되는데? 네. 어머니요. 아이고, 그 유명한 무당이 더 유명한 딸을 갖게 되나벼. 성모님의 신이 내렸으니. 난 이제 어떻게 하지? 내린 굿을 해야지. 내린 굿을 해주겠어. 왜 아니요? 나에게도 신딸이 하나 생기는데. 그럼 부탁합시다. 그래. 그럼 밤마다 선왕 성모님이 너를 어디로 끌고 다녀? 저 산 밑에. 뭐? 그럼 그리 가보자. 어디야? 선도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오카를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선왕 성모님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네네 선왕모님. 선도산 할머니 선도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저 우리 오카를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예 선왕모님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정덕산 입소사하지요. 허치 대수사의 방해사의 사망이요. 선왕 성내 대주로다. 세상에 헤어진 사망을 손을 볼까. 재성 마누라 소이라. 네 허시대주야. 네 불뜸하게 조그마한 생주야. 호수지가 어떠냐. 이 정성이 어떤 정성이냐. 얻어다 놓았느냐. 비록실을 해다 놓았느냐. 예, 예 그저 도와주십시오. 요지에 이르러 순해지 공권 같구나. 예, 예.
구슬한다고. 승민이가 나을까? 나야죠. 동경 유학까지 하고 온 이댁 장손인데. 해필이면 피막 귀신이 그 아이한테 씌울까? 아, 누가 아니랍니까? 가을에 열흘을 돌아가실 손님은 이대정석 만선날스러운 마시고 산조품을 좀 대로 돌아가시는 게 이대정석 고두매로 받아가시옵소서. 손님 무슨 종이시라 갓도 종이시오 신도 종이시니 종도 종이버서 두개도 종이장으로 모시는 음료세 이렇게 피합니다. 그저 하나밖에 없는 음료수입니다. 이를 악기가 안 나가고 있지 않나? 글쎄 말이야.
이제 원기는 이 댁에서 물러갔습니다. 그러니 환자도 곧 일어날 것입니다. 진작에 원운을 말씀해 주셨으면 오구구슬 일찍 버려 이 댁의 참사를 막을 수 있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럼 어디? 어디를? 피막이에요. 피막에? 피막지기 혼령이 이 댁을 떠났다고는 하나 아직 첫승일 가질 못하고 육신이 묻혀있는 피막에 머물러 진사의 목숨을 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진사께서 같이 가서 잘못을 빌고 축수를 해주면 그 혼령이 미련 없이 저승으로 갈 것 같으나 진사께서 양반의 발걸음이 어려울 것 같아 신자가 대신 막연히 빌러가는 것뿐이옵니다. 아이고! 아니, 여보! 예! 성민아! 성민아! 아버지, 어머니. 그래! 성민아! 아이고, 이게 꿈이냐, 생신년. 네가 살다니! 정말 귀신이 나갔구나. 정말 옥한 말대로 귀신이 나갔어. 저좀 일으켜 주세요. 그래. 거 봐요. 옥한 영험한 무당이잖아요. 성민이와 여러 가지를 처방한 것을 봐. 그러니 당신도 얼른 옥한 말대로 피막을 가서 그 피막지기 혼령을 달래줘요. 그래야 당신 목숨도 보지할 게 아니오. 아유 어서 옥한와 같이 가요. 아유 어서요. 아유 참 어서요. 그렇게 해서 네가 살은 거란다. 이건 전적으로 옥화라는 무당 덕이야.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살 때가 돼서 살은 겁니다. 아니 얘가?
예. 아유, 예. 제발 그런 소리 말어. 오칼 무시하면 벌을 받아요. 아, 벼락을 맞는다고. 괜찮습니다. 전 벼락 안 맞아요. 아,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귀신이 있어요? 부모님께 공경하고 형제 간에 우애하고 일가 친척 화목하고 마음씨 고운 우리 여인네들 무슨 죄가 있어 이토록 서러운가. 여인으로 태어난 게 그토록 크나큰 죄라든가. 내 원을 풀어줘. 나는 박씨 가문의 팔대조 며느리인데 간통을 했다고 매질을 해 제 죽지도 않은 생명을 이 피막에 버려 여기서 억울하게 생명이 끊어졌어. 아이고 예. 글쎄 어머니, 예. 그것은 미신입니다. 나는 이 시집 3대 독자인데 임병에 걸렸다고 이 피막에 갔다 버려 상한 생명이 끊어졌어. 알겠어. 그대의 원도 풀어드리겠어. 나도 이 피막 때문에 죽지도 않은 목숨이 애매하게 끊어. 알았어. 나도 애매하게 피막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모두가 이 피막 때문이요. 알았어. 모두가 이 피막 때문이요. 아니, 예. 어머니. 세상이 개화됐습니다. 동경에는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 귀신이 씌워 일가족이 몰살했다는 얘기는 당치도 않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참. 오, 저희 아버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글쎄다. 금방 여기 있었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들 있거라. 예. 아린 삼성, 쓰린 삼성, 도나철, 작도나철, 두사지, 칠석궁의 모란사지, 명도궁의 강남사지, 을동반 일곱사지, 사제님의 거룩고서, 김씨에도 열두번래, 낭망지씨 업어내고 모셔낼 때. 이리 앉으시오. 이시오. 이것 보십시오 어머니. 구산 삼촌이 돌아가신 건 술 좋아하시는 삼촌이 술을 드시고 여기서 주무시다가 끈이 끊어져 죽은 겁니다. 아이고 성민아, 제발 그런 소리랑 마라. 아, 귀신이 또 지우면 어쩌려고 그런 소리래. 목화가 간신히 쫓은 귀신을. 여기로 빠지셨다고요 할머니가? 그 이상합니다. 이건 빠질 리가 없게 돼 있는 건데 이게 빠지게 놓여 있었군요. 글쎄. 그리고 여기에 매달린 이 손잡이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손잡이가 어떻게 이렇게 목이 들어가도록 넓혀져 있었을까요? 글쎄다.
거기를 팔아. 여기서 구렁이가 나왔다고요? 그래. 잘 보세요, 어머니. 이건 누가 여기다 구렁이를 넣고 나오게끔 유도해서 이 끈을 잡아당긴 겁니다. 그러니 종조군님이나 삼촌, 할머니, 또 김서방은 누군가 조작해놓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살해가 되신 겁니다. 아이고, 예. 옥화에게 벼락 맞을 소리 하지 마. 그 옥화라는 무당은 대체 어디서 데려왔습니까? 죽은 김서방이 예천으로 모화라는 무당을 데리러 갔다가 그보다 더 영험한 무당이 옥화라고 자칭하는 바람에 그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 옥할 너무 무심하라. 사람이 공 없는 얘기를 하면 못 쓰는 법이야. 아니 그런데 아버님은 대체 어딜 가셨길래 여태 안 보이시죠? 글쎄다. 아, 피마겔 가셨다. 피마겔요? 그래. 아니 왜요? 옥화가 널 살린 다음 아버지마저 화를 안 입으시려면은 피마겔 혼령들을 손수 달래주시는 게 좋다고 그래서 거길 가신 모양이다. 아니 뭐예요? 안 돼요. 아버지 없습니다. 아니 진짜 안 될 거야. 난 너희들이 죽인 삼돌이의 딸이다. 진상에서 죽는다! 너희야! 옥화가 죽인대! 옥화가 죽인대! 이 양반에겐 피막지기가 되기 전 혼인한 처가 있어. 그 처는 신이 들려 대처로 빠져나가 나를 낳고 모하라는 유명한 무당이 되었다. 그 사실 삼돌이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어머니인 모화를 통해서 안 나는 아버지를 만나러 왔다가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을 알고 복수를 하기로 결심 무당을 가장하고 이렇게 너희 집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자, 그럼 복수를 하겠다. 목화, 여봐라! 시체를 끌어내라. 희망을 가자! 진사, 이제 그대는 죽어야. 잡혔어. 안 돼! 제발! 14개월 고이 채서 이 세상에 태어나니
날기를 째 겨울이면 출세라 여름이면 더울세라 천금주어 만금주어 나를 굳게 길러건라 어려서는 철을 몰라 부모은 공을 갚을소야 청춘가구 백발우니 해달고도 슬프도다 초록같은 우리 인생 한번 가면 그만이요 어제 오늘 성턴 모르네 없던 국성 낭자하다 저승길이 멀다더니 대문 밖이 저승이라 청춘이 가고 백발이 올 줄 내일 전에 알았으면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도나 할 것을